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 수로 인해 경제 재개 정책에도 결국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선 술집 영업이 전면 중단됐는데 향후 영업에 제약을 받는 업종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경제활동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LA 카운티를 비롯한 7개 카운티의 술집과 나이트클럽의 운영을 중단하라는 긴급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리버사이드를 포함한 8개 카운티에는 술집 운영 중단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긴급명령은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적인 바 형태의 술집과 시음이 가능한 양조장들이 대상입니다. 간단한 안주 등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소의 경우 영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술만 서빙되는 바 구역의 영업은 금지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젊은 층들이 오가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지난 2주 동안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5.5%까지 올랐고 최근 일주일 동안은 5.9%까지 높아졌습니다. 술집 등 3단계 경제 완화 조치가 내려진 뒤 18세부터 49세 사이의 환자가 급증한 것인데 LA 카운티의 경우 해당 연령대 환자가 전체 환자의 40%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3단계 경제 완화 정책이 다시 2단계 수준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영업에 제약을 받는 업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조만간 식당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식사도 다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실과 네일케어 등 대면 접촉이 잦은 업종에 대한 추가 영업 제재 역시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현재와 같은 감염자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얼마든지 자택 격리 명령은 재차 발효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LA시 역시 이 같은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한 가동을 중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